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마무리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오랜만에 긍정적인 시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경계감을 한편으로 좀 갖고 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수급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사실 한국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는 점은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놓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홍콩 중화권 증시, 홍콩 상승지수와 그다음에 상해종합증시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라 좀 같이 함께 좀 반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수급적인 흐름을 볼 때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한 달 넘게 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바닥은 확실히 좀 확인되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또 장중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짜리를 돌파하면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랜만에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나 종목별, 업종별 순환매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제외한다라면 코스닥도 움직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오늘 시장의 강세로서 나타나주는 부분들은 건축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. 11월 네옴시티 관련돼서 사우디의 수주 지원단이 좀 파견한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고 사우디 왕세자도 좀 방한한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짐으로써 현재 오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주라는 얘기도 나오듯이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테마들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시장을 또 뜨겁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지켜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인데요. 네.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여전히 가격은 좀 저렴한 가격에 놓여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후방건설의 인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건설주와 함께 좀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대한전선이 오늘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 종목 역시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주로서 편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사와 합작사를 설립함으로써 사우디의 사업을 좀 본격화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. 그런 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이제 와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사실상 지금 아프리카나 사우디 쪽의 사업을 좀 장기간 해왔던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실질적인 수혜주로서도 계속해서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현재 주가는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세가 아직까지 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라 좀 대차장고 증가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조정 시에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신다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한전선도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도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